지난 에피소드에서 스코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또는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펑션은 파라미터를 가질 수가 있어요. 펑션에서 my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뭐라고 할까요? 아규먼트로 하니까 arg, 아규라고 할까요? 이름을 붙이고 그런 다음에 console let result equal argument 곱하기 3 정도 되겠습니다. 곱하기 3. 그리고 그다음에 return result를 return해라 이렇게 이런 펑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펑션 definition이라고 했었죠. function definition.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호출해야 돼요. 호출할 때 myfn 그다음에 아규먼트를 주는 거죠. 아규먼트를 5를 주겠습니다. 그죠? 5를 주면 뭔가 리턴 되겠죠? 그죠? 이걸 let 해서 my result라고 그럴까요? my result equal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console로 가겠습니다. log my result 됐죠? 자,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15하고 딱 나오게 되죠. 그죠? 이 아규먼트 연속성 그러니까 펑션에게 뭔가 전달하는 값 밸류 그죠? 이것을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펑션을 아규먼트에 적용한다, 어플라이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죠? 네, 그리고 아규먼트는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규먼트 1 하고 아규먼트 2또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규먼트 1 곱하기 아규먼트 2 이렇게 리졸트를 리턴 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 아규먼트 없이 빨간 줄이 떴잖아요. 왜 빨간 줄이 떴나요? 얘는 아규먼트를 두개 받는다고 돼 있는데 얘는 지금 하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두 개를 줘야 되겠습니다. 두 개를 줄 때는 콤마로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5 들어가서 25가 리턴돼서 나오는 거죠. 그죠? 물론 3개도 줄 수가 있고 4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규먼트를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디폴트로 5를 쓰라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규먼트 하나를 주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안 나타나죠. 그죠? 여전히 실행하게 되면은 25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것을 디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폴트가 그죠?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무언가가 없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것을 6을 주는 거예요. 6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6을 주면은 이 펑션은 동작하면서 5, 6, 30에서 30이 나오죠. 그죠? 6을 주면은 6을 쓰고 안 주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욕을 쓰라. 그죠? 이게 펑션입니다. 네, 요거 아규먼트이고, 요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더 하겠습니다만은, 요것을, we apply myfn to argument, arg1 and arg2. 우리는 이걸 이렇게 펑션에다가, 여기 어디 있나요? 요거, 여기 와야 되겠네.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자, 펑션, myfn이라는 펑션을 argument 5죠. 5와 6. 이두 개의 숫자에다가 apply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것을 call. 이 펑션을 call한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we call function. we call myfn 이라는 펑션. with 5 and 6. 우리가 5와 6으로서 펑션 myfn이라는 펑션을 콜한다 라고 표현해도 되고 혹은 우리가 myfn이라는 펑션을 argument 5와 6에다가 apply 한다 이거 두 가지 문장이 같은 의미로 같이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